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메소드가 필요해요. 이 메소드는 인자를 두 개로 받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를 비교해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return하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상태라고 쳐보세요. 자, 그런데 이 메소드는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없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메소드라서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의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 메소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저 메소드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작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메소드를 잘 인계할 것이다. 클래스를 잘 인계할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그 코드를 작성을 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인터페이스를 서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contract,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면 실수가 생기잖아요. 나는 compare라고 하는 메소드가 필요하고 그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각각의 인자들은 문자이고 return 값은 boolean이다. 여기다 public도 붙여줄까요? 웬만하면 붙여주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contract interface라고 하는 것을 구현한 dummy, 가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얘가 없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return 값은 true라고 그냥 줘버리는 거죠, 강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dummy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dummy라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놓고서 얘가 잘 동작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은 쭉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의뢰를 받은, 여러분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 contract interface를 구현한 구체적인 구현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역시나 이 사람들도 해서 여기 있는 걸 구현하는데 만약 str1과 str2가 완전히 같으면 return true 아니면 return false를 return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compare라고 하는 메소드가 다 완성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concrete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러분에게 인계하겠죠. 그 인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concrete라는 클래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concrete 클래스를 dummy 클래스로 대체하면 보시는 것처럼 concrete 클래스는 똑같이 이 compare라고 하는 것을 compare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메소드의 입력값과 출력값, 인자와 return 값을 구현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탁 붙으면 다른 코드들과 완벽하게 잘 맞게 될 겁니다. 마치 아울렛에 다른 플러그를 꽂았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요.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사회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가 어떠한 메소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다 라고 하는 인식을 일단은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될 거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를 바라보는 이 시야를 풍부하게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